It's rare that both the pilot and co-pilot will become incapable. 이거 어떻게 해야 돼? Incapacitated. Capacity가 능력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능력이 없는. 이건 드물대. 레디아의 상태에서 드물다는 거죠? 파일럿이랑 조종사랑 코가 붙으면 함께하는 동료 이런 느낌인 거지? 부조종사가 둘 다 무능력하게 되는 건 드물대. 무능력이 무슨 말 하는 거야 여기서? 조종을 못하는 거. 조종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으면 아주 드물대요. Save for. 뭐하다. 모모는 따로 Save가 어떤 느낌이었어? 뭔가 막아두고 따로 이렇게 빼놓는 거죠. 그래서 이거 Save for는 그냥 except로 보셔도 돼요. 뭘 제외하고? Something truly nefarious such as a hijacking. 그 하이 납치. 무언가 정말로 nefarious 뭐라고 했어? Nefarious 범죄적인 뭐 하이잭킹 것 같은? 하이잭킹 뭐야? 공중 납치를 말하는 거겠지? 영화 보셔서 알잖아요. 그럴 때는 둘 다 무능력할 수밖에 없잖아. 혹은 둘 다 뒤져서 진짜 무능력할 수도 있는 거야. 어쨌든 근데 이거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한 가지 예외? 그래서 또 다른 예외가 있나 봐. 그건 뭐래? 식중독. 음식이 독이 있는 거니까요. As described by a New Times article from March 1984. 못했을 때 혹은 못된 것처럼 다 되겠네요. 묘사된 것처럼 저는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언제 어디에 의해서? 뉴욕타임즈 다 아시죠? 뉴욕타임즈 신문 1984년에 있다. There have been 있어 온 거지. 그치? There 플러스 비동사가 있다는데 현재 완료 동어를 집어넣어서 there have been이 된 거고요. 엄청나게 많은 시대가 시간이 있었대요. 어떤 시간인지를 꾸며주려고 관계부사인 웬절이었죠? 어떤 시간이래요? 그 비행이 월플 앤 리스크 위험에 있었던 뭐에 의해서? 오염된 음식에 의해서. 오케이, 식중독이 되게 비행 상태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예시가 나오죠. 이제 뭐 굳이 그래서 저는 예시를 깊게 막 읽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야 그냥 음식에 의해서 위험에 있었던 예시면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뭘 잘못 먹어갖고 뭐 비행기가 어떻게 됐다든지 아니면은 다시 회항을 했다든지 이런 게 있겠죠? 얼마 전에 아시아나도 비슷한 일 있었죠? 졸라 웃겼어요. 비행기 떴는데 기내식을 안 쉬는 거야. 다시 돌렸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 먹어야지 이제. 예를 들어 1982년에 보스턴에서 리스본으로 가는 비행기는요 헤드 투 리턴 돌아가야 하는데 어디로? 매사추세츠. 뭐 알 필요 없죠? 어쨌든 딴 데로 가야 하는데 뭐 하고 나서? 파일럿이랑 코파일럿이 그리고 다른 6명이 아이고 fell ill. 자 우리 이거 fell 같은 경우 동사도 뒤에 형용사 올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이런 걸 무슨 동사 시즌에 썼죠? 일명 저는 become형 동사라고 했었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become처럼 뒤에 형용사가 왔을 때 되다라고 쓸 수 있는 동사들 무려 한 8개 정도 있어요. 지금 여기 나온 대표적으로 fall. fall 뜻이 원래 뭐야? 떨어진다. 근데 그건 자동사잖아, 그치? 뒤에 뭐가 안 오지? 근데 여기는 형용사가 왔으니까 또 appear? make도 됩니다. appear은 뭐 당연히 되는 거고요. get, turn, grow, go, come, run. 나 이거 고3 때 외웠는데 아직도 아까워. 순서가 바뀌지도 않아. full, make, get, turn, grow, go, come 이렇게 외웠었거든. 이것들 동사 뒤에 형용사가 오면 다 그냥 되다라는 뜻으로 여러분은 아시면 돼요. 이게 원래 동사마다 조금 특징이 있거든요. 좀 안 좋은 쪽으로 되거나 이런 거는 고를 많이 쓰고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배웠었잖아. 고베드 상하다 라는 뜻이 있는 거. 그리고 뭐 턴 옐로우 노란색으로 되다 이렇게 색깔 같은 거나 좀 더 서서히 변하거나 이런 거는 턴을 쓰고 뭔가 급성장하거나 이런 거는 겟을 쓰고 다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은 그냥 다 되다라고 아시면 돼요. 알겠죠? 얘네가 다 아프게 됐대요. 뭐하고 나서? From eating bad pudding. 상태가 안 좋은 푸딩을 먹고 나서요. 오케이, 첫 번째 예시 알겠어. 두 번째 간단하게도 되겠죠? 거의 3분의 1. A third. 몇 중에?
364명의 364명이 있는 비행기의 3분의 1이 어디로 가는? 도쿄. 아니지 도쿄에서 파리로 가는 그 비행기가 어떻게 됐죠 또? 계란 걸렸어요. 뭐 하고 나서? 계란을 먹고 근데 어떤 계란이래? 해로운 박테리아. 해로운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는 계란을 먹고 사람들이 되게 아프게 되는데 근데 뒤에서 뭐는? The only reason, 유일한 이유, 어떤 유일한 이유? 파일럿과 코파일럿이 didn't get sick. 아프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는? 하면 되겠죠? 아, 그 계란 먹고 다들 아팠는데 이번에는 다행히 조종사들은 아프지는 않았대. 유일한 이유가 뭐야? 안 먹어. 그들의 내부 시계가 뭐야? 내부 시계. 그치. 신체 시계가 어땠대? A different schedule. 다른 스케줄을 가지고 있대. 무슨 말입니까? 배가 안 고팠다. 배가 안 고팠다가 될 수도 있고 여기 좀 더 얘기 났어요. 그래서 eating breakfast 뭘 먹는 대신에? 아침을 먹는 대신에 아침으로 뭐가 나왔던 거야? 계란. 계란이 나왔구나. 그래서 그들은 먹었대요. 스테이크를 저녁으로. 얘네 이 조종사들한테는 다른 이제 어디 스케줄을 갔다 와가지고 나한테 식사 시간 이제 저녁 시간이든지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나 봐. 아니면 시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얘네 저녁을 먹었대. 이거 중요해? 아니. 안 중요해. 근데 이게 이거 전형적인 그 문제다 얘들아. 그 뭐야? 추론빈칸? 추론빈칸인 거지. 왜냐면 봐봐. 타임즈 기사는 에드케이트 뭐였대? 지지했대. 어떤 규칙에 대해서. 어떤 규칙인데? 예방하는 규칙이지. 막는 규칙이죠. 파일럿과 코파일럿을 무엇으로부터 막는 규칙을 지지했대. 그게 뭐냐면 something. 근데 그 무언가가 규제되진 않았대. At the time. 언제? 그 당시에는 규제되진 않았을 때. 이게 추론빈칸이지. 왜? 지금 상황을 봤더니 어때? 둘이 식중독에 걸린 시대가 있었어. 혹은 뭐 우연찮게 안 걸릴 수도 있었지만 걸리게 되면은 걔네가 어떻게 되는 건데? 무능력하게 되는 거지. 그럼 안 걸리려면 얘네가 어떻게 돼? 이건 추론이잖아. 나눠 먹어야지. 그치? 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쉐어링, 뭘 막아야 돼? 쉐어링. 그치, 같이 밥 먹는 걸 막아야지. 오케이? 정답이 1번이었어요. Eating faith, 기름진 음식 뭔 상관이야? 여기서 상상력을 니네가 집어넣는 거야. 나도 기름진 음식 잘못 먹으면 배탈 나던데? 이딴 상상력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세 번째, 약을 먹어. 약을 먹는 걸 왜 막아? 아픔 먹어야 되는데. 완전 오답이지. 네 번째, using the different table. 다른 테이블 전혀 말도 안 되죠. 테이블 얘기가 왜 나와? 아니면 여기를 만약에 차라리 디프런트 미리 나왔으면? 말도 안 돼요. 왜? 막는 이걸 막는. 다른 식당을 먹는 걸 막아버리면 안 되겠구나. 그다음 drinking carbonated water. 탄소화된. 탄산수. 탄산수 마시는 걸 막는데요. 이것도 내 사견이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죠? 맞아. 나 탄산 먹으면 나 배탈 걸리더라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탄산을 먹는 거? 알겠어? 오케이? 쉬웠죠? 추론빈칸이었지만 좀 쉬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8번도 끝내주세요.